안녕하세요, 비버입니다. 오늘은 서울 식물원 한번 와봤어요. 여기 보면 지도가 있고요, 팻말이 있네요. 여기 보면 일반 숲을 해서, 열린 숲이네요. 네, 열린 숲으로 해서 여기 호수원, 습지원, 규제원을 거쳐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짐볼을 사고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여기 지금 밤에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정도고요. 공기가 매우 좋고 그냥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에 건물들이 많아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 공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낮에 찍고 싶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기가 좀 그렇고요. 정말 찍겠다고 벼르고 벼러서 한 달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시간은 많았는데 어떤 날은 날씨가 좋고 안 좋고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 계속 뜸들였거든요. 밤시간에 공원에 한 번씩 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촬영도 밤에 이제 선택한 거고요. 원래라면 색강 생태공원 그쪽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는 밤에는 조명이 없어서 찍긴 좀 그렇고요. 아침 일찍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옆에 물가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개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못 둘러볼 것 같아서 제가 걸으면서 한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무다리를 지나 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자, 지금 현위치 저기 중간에 그려져 있죠? 그쪽까지 왔고요. 이제 주재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이쪽 편.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저기 보이는 다리 보이시죠? 저 위쪽에 색깔 많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계단도 빛이 은은하게 비춰가지고 되게 이쁘네요. 왼쪽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강처럼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센서가 한 개 보이시죠? 여기는 이쪽으로 물체가 지나가면 이렇게 안내멘트가 나와요. 경보 시스템 작동 중 보이시죠? 저번에 지나가는데 이게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었고요. 자, 여기 중앙에 있던 다리를 한번 건너볼게요. 아까 그 조명 많이 있던 그거. 여기가 상당히 커요, 규모가. 그리고 수용하지 말라는 팻말도 있고. 물이 깊은가 봐요. 군데군데 이렇게 구명 튜브도 있고요. 센서도 많이 있고.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그러네요. 수심이 3m래요. 개구리 소리가 되게 울음차네.
여기 가다 보니까 꽃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꽃들도 이쁘게 잘 돼 있고요. 여기 얼마 전에 튤립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쪽에 있나? 이렇게 어두우면 이렇게 가다 보면 불이 밝혀집니다. 주재원 위에까지 와봤고요. 계속 걸어볼게요. 이렇게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공기도 좋지만 사람이 흙을 좀 많이 밟아줘야 된다고 해요. 여기 오면 흙을 밟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밤보다는 낮이 좋지만 낮에는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밤에 자주 오게 됩니다. 여기 주변에 건물도 많지만 차도도 많아서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릴 거예요. 저 여기가 원래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의자들하고 다 싸놓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열려있어요.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여기서 여름에 맥주라도 한잔 하면 좋겠네요. 공원이 크니까 화장실도 곳곳에 있어요. 길도 참 이쁘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길도 있어요. 발 밑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되게 이쁘네요. 여기 되게 많이 사나봐요. 두꺼비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이쪽인데 이쪽. 아유 안 보이네요. 오니까 얘들 멈췄어요. 오는 거 이쪽인데 지나가면 오겠죠. 출발했던 곳이 이제 다 와가고요. 아주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마무리 할게요. 얘들은 지나가도 계속 오네요. 공원 구석구석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실 분들은 상고에서 네, 걸으세요. 다음에는 다른 공원 영상으로 해서 올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